보성 앞바다에서 실종됐던 20대 여성 2명 가운데 다른 한 명마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시신에서도 타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적한 시골 바다에 떠오른 내구의 변사체. 연쇄 살인범으로 지목된 사람은 평범해 보이는 70대 늙은 어부였습니다. 이번에 잠들어 보려고 처음에 잠들어 보려고 큰 것이 그렇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무것도 없이 만져보려고 했다. 가슴을. 지금 단지 그것 하나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지금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사건은 한 통의 실종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실종된 사람은 대학생 취양과 김군. 이틀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여학생이 마지막 건 통화가 119임이 밝혀졌습니다.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걸어왔습니다. 김입니다. 여보세요. 5, 6초가량의 짧은 통화. 예, 119입니다. 소음 때문에 대화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 119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걸었다가 끊어버리고 걸었다 끊어버리고 그런데 이제 전혀 뭐 대화 내용은 없고. 그런데 네 번째 걸려온 전화에는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음도 나고 무슨 사람 말소리 같은 것도 희미한데 너무 미약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아무튼 뭐 소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119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일까? 발신 위치를 추적한 결과 전화를 걸어온 지점은 바다 한가운데. 경찰은 출항한 선박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 탐문조사를 벌이던 중 편의점 CCTV에 찍힌 취향과 김군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실종된 남녀가 걷고 있었던 이 골목은 바다로 가는 외길. 해안선 근처 한 건물 옥상의 CCTV에 취향과 김군의 모습이 한 번 더 포착되면서 이들이 실종되기 직전 바다로 왔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한 사람이 취향과 김군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19에 전화가 걸려왔던 것이었습니다. 실종 3일 후 두 남녀는 싸늘한 시신으로 바다 위에 떠올랐습니다. 이렇다 할 목격자가 없는 상황. 그러나 남학생의 사체는 타살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박부 골절된 거거든요. 이게 발목도 골절이 있고 완전 타살했다는 게 증명됐어요. 누가 왜 이들을 죽였을까? 그런데 사건 후 한 달도 채 안 돼 바다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됐습니다. 20대 여성 조모 씨와 안모 씨. 이들은 추석 당일 이곳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의 결정적인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 숨진 조 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조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 배에 갇혔다며 구조 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부부는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답장을 보내봤죠. 근데 아무 답장이 없었어요. 이게 조업하는 배가 별로 없었죠. 명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출항한 배를 추적을 했었는데 출항하는 배가 한 척. 지금 오모 씨. 오모 씨의 배는 무등록 어선. 그동안 법망을 피해 출항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소재 파악에 들어갔고 정박해 있던 오 씨의 배를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정적 물증을 찾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 안모 씨의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끈과 긴 머리카락 수십 개를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은 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용의자 오 씨를 처음 본 순간 수사관들은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 수사를 해오면서도 그렇게 70대 노인이랄 것은 생각지도 못했었고 황당하다랄까요? 어떻게 이런 분이 70대 고령의 왜소한 제보. 주변 사람들도 오 씨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70대 되고 70대면 어떻게 그냥 우리가 봐도 영감이 후회 생겼어. 엄청 후회. 시장 선택서 다 아재를 짜느라 아재를 좋아라 그래. 수능기 아재가. 하지만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 씨의 진술에 의하면 조 씨 일행이 출항 준비를 하던 자신에게 배를 태워달라고 했고 처음엔 거절했지만 졸라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씨가 일행 중에 한 명을 성추행하려다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가씨, 이거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도 못 던들고 휴닥거리 하다가 가슴을 꺼냈어. 피해자들은 배를 붙잡고 올라오려 안간 힘을 썼지만 오 씨는 어구를 휘둘러 이들을 바다로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바깥대로 왜 미신 거야? 배 못 잡게 사실을 죽여버렸지. 범행 당시 오 씨가 사용한 어구는 일명 삿갓대. 날카로운 갈고리가 매달린 이 어구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팔을 수차례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 씨는 앞서 실종된 대학생 남녀에 대한 살해 혐의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남학생의 상은 역시 삿갓대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두 달 후 뜻밖의 발견된 디지털 카메라. 그런데 그 꼬막을 그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해가지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피해자들 것일 확률이 높다 해서 그것을 어렵게 복구해낸 카메라에는 학생들을 태우러는 배의 모습부터 사건 발생 직전까지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심 좋은 할아버지라 믿었던 오 씨의 뒷모습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 씨는 남학생을 먼저 삿갓대로 살해한 후 여학생을 성추행하려다 실패하자 바다로 밀어버렸던 것입니다. 수사 초기 오 씨는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었습니다. 물증을 제시하며 추궁했지만 오 씨는 실족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거기 빡빡이 들고 내가 뭐 잘못했느냐. 나 그건 사실 없다. 완강히 부인했죠. 최후의 방법으로 경찰은 피해자들의 생전 사진과 부검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며 인정에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고 합니다. 별 동의가 없었습니까? 동의는 전혀 없었어요. 얼굴색이 아무도 변하지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표정과 이런 태도였어요. 내가. 근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제가 그랬던가 어쨌든가 그렇게 됐어요. 검거 직후 오 씨를 면담한 권일용 경위는 그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말합니다. 이 피해자들이 자기한테 배를 태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이다. 돈 안 받고 공짜로 태워준다니까 그게 좋아서 탄 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않느냐. 피해자들이 조심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 오히려 그들이 배를 타는 바람에 자신이 곤란해졌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보다 지금 내가 더 불행해졌다. 사망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지 않느냐. 그런 일을 저지른 나는 지금 굉장히 여기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몸도 지금 아프고 이런 어떤 그 자기가 오히려 그 피해자들 때문에 심각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보였다는 오 씨.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무감각했고 피해자나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이 심각한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한테서 찾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유발했다고 하는 그 상대방한테 전가시키는 투사하는 이런 그 형태들이죠. 이게 이제 연쇄적으로 벌어진 연쇄 살인범들한테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권경희는 일명 서남부 연쇄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정남규를 만났을 때와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CCTV라든지 기타 뭐 방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고 다 결국은 내가 돌아다닌 곳은 집이 열려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런 빈민한 골목 아니냐.
이건 그달 그들이 그런 것들을 돈이 없어가지고 설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침입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다. 네, 굉장히 극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특히 이제 피해자 관련돼서 한 진술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냉담하기가 이를 데 없거든요. 잔인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사이코패스의 정의에 부합하는 측면들, 예컨대 내면적인 자질은 상당 부분 해당 사항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범행 과정에서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오 씨가 말한 범행 동기는 성추행. 그런데 그는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폭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일반 범죄자가 성추행을 저지르는 과정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대상이 아닌 남자를 먼저 물에 빠뜨렸고 배로 올라오지 못하게 삿갓대로 밀어내는 잔인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 씨는 우발적이었다고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첫 범행에서부터 의도된 살인 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적, 그 욕구와 충동의 대상인 여성이 아니라 그런 욕구 달성을 위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의식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어떤 장애물이라고 생각되는 남성 피해자에게 먼저 공격이 가해진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의식적으로 고질적인 성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그 범죄자의 행동이다라고. 그렇다면 범행 이후 오 씨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연쇄살인범들은 살인 후에도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에 와서도 밥 잘 먹고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했다. 전혀 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 처도 자기 남편이 그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 생선을 보관하기 위해 3일 만에 한 번씩 얼음을 구입해가며 뱃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리고도 계속 다음에 사건 난 날까지 여튼 얼음을 사갖고 배에 가서 뜨고 그거 이 소름 끼어 끼쳐 여기 다니면서 뭐 나 지금도 생생하구만. 오 씨는 첫 번째 범행 이후 충분한 냉각기를 가지면서 제2의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서 최초의 그런 흥분 상태도 가라앉은 상태에서 또다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두 명의 여성을 배에 태우고 같은 형태의 성추행과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범행에서도 오 씨는 피해자들이 먼저 배를 태워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오 씨가 두 번째 피해자들을 배에 태울 때 선착장 위치를 바꿨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들을 만난 곳은 정식 선착장은 그런데 막상 그들을 태운 곳은 인적이 뜸한 선착장이었습니다. 이것이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저쪽 밑에 선착장으로 가서 기다려라. 자기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서 피해자를 태우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가능한 거구나. 또 이런 범행을 하려면 차라리 여자들이 왔을 때가 좀 더 좋겠구나. 자꾸 이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두 번째 범죄의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른이라는 나이, 한평생 평범한 업으로 살아온 오 씨. 살인을 저지르기 전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수십 년 넘게 살아온 어촌 마을에서 그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 없지. 옆 사람도 하나도 그렇게 가지고 친구 없어. 자기가 배만 타고 왔다가 간 거지. 4년 넘게 3일에 한 번꼴로 직접 얼굴을 보며 얼음을 거래해온 사람도 그와 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 바깥에 오세요. 아, 다리 어서 있어. 얼음 안 주셔. 말도 한 걸 안 해. 말도 잘 안 해.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날 정도라니까. 그럼 말 나일 거야. 사람들의 기억 속에 늘 말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었었다는 오 씨. 수소문 끝에 어린 시절 오 씨와 한 동네에 자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6살 먹어서부터 학교도 안 다니고 해만 타고 다녔다 그러시죠. 불쌍한 거 왜 불쌍하냐 하면은 한마디 작은 말 가져도 저렇게 난 아들을 일만 시계 먹고 아니 자기는 엄마도 몰라 친엄마도 몰라. 그 배달의 형제들은 학교를 다 다녔어요? 자기 이제 큰 집이 이제 자기 형제들 다 다녔지. 불쌍히 컸다니까. 하지만 자존심은 무척 센 편이었다는 오 씨. 어디 말도 안 했어요. 권인식이 엄청나게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그러나 일찍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오 씨는 점차 안정돼 갔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가정이 형성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사이코패스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범죄로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제 내지는 제어 요인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범인 역시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노년이 될 때까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이번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커다란 충격적인 범죄를 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어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오 씨의 가정에 위기가 오면서 그는 점점 고립돼 갔다고 합니다. 집보다는 좁은 배에서 혼자 생활하는 날이 많아졌고 가족과의 유대 관계도 점점 단절돼 나갔다고 합니다. 배에서 많이 주무셔 그러면 바람 불고 비 오면 예. 가뭄이다. 배에서도 많이 잘 때가 있고. 아, 배에서 좀 많이 자고. 우리는 안 자고 바다에서 배 떼놓고 잔다. 이제 때 되면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고 또는 간혹 뭐 집에서 잠조차 자지 않고 배에서 주무시고 이런 습벽들은 이 사람이 가족으로부터도 굉장히 괴리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여러 가지 다른 그 연쇄살인범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었던 것은 뭐 동일한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의 고립은 잠재돼 있던 내면의 문제를 수면으로 떠오르게 했고 그럴수록 그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자신만의 동굴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상황에서 노화라는 변수가 사이코패스 성향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합니다. 사이코패스의 뇌는 일반인에 비해 폭력성을 억제시키는 전두엽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노화 과정이 전두엽의 기능을 더 약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사회적 성향의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역시 노화를 겪으면 노화란 것은 그 성격이 강화되는 수가 있는데 결국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또 충동을 지연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노화가 됨으로써 일어나는 변화가 맞물려서 그분의 반사회적 성격의 특징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리적 스트레스와 노화라는 신체적인 변화를 겪고 있던 오 씨에게 배는 단순히 일을 하고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립된 자기 세상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 고립된 바다 위의 공간 속에서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은밀한 그 사람만의 세계였던 거죠. 배에 가서 혼자 잔 이유가 뭘까. 집에서 잠자리가 훨씬 편할 거 아니에요. 요도 있고 뭐 따뜻하고. 근데 배에 가서 이 사람이 혼자 잘 자던 사람이란 말이죠. 육지의 세상과 단절된 바다. 그곳에 자신만의 유일한 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현장 검증 당시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의 신분이었지만 배 위에서는 달랐다고 합니다. 대부분 범죄자들이 그렇게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은 정황이 이런 정황을 갖다 우리 경찰관이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수긍을 해버리고 해. 이번 피의자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이 저 증거품 쉽게 말해서 이 고무 밴드가 여기에가 떨어져 그게 아니고 그러면 피해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요 그물이 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앉아 있었다. 그 피해자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조정을 해주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하는데 약간 오른쪽으로 그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쭉 더 가야 됩니다. 저쪽 맞아요. 배 위에서는 네? 모든 걸 자신의 통제권하에 두려는 성향이 뚜렷했습니다. 응? 더 가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정한 원칙, 기준, 자기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저히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서 봤을 때는 뭐 5cm나 10cm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실제로 그 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그게 자꾸 걸리고 거슬리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유일하게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자신이 마음껏 감정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기의 세계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전지전등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한 거예요. 이 젊은 여자들이 한번 만져보자는 그런 사소한 청을 그 여자들이 결국은 뭐 단호하게 거절하고 저항하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제 독특한 그 사람의 정신 세계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 사람에게.